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통 첫날부터 부품 고장으로 청테이프를 붙이고 달렸던 호남선 KTX에서 오늘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기 공급이 끊겨 열차가 역주행하는가 하면 다리 위에서 급정거해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목포에서 용산역으로 올라오던 호남선 KTX 516호 열차가 뒤로 후진하고 있습니다. 역주행은 익산역까지 500m 넘게 계속됐습니다. 역주행하면 다들 불안해하잖아요. 상행 그 선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행 차선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뭐 고성이 오가고. 오후 3시쯤 익산역과 공주역 사이 5.3km 구간이 단전되면서 이 구간에 진입하던 열차가 익산역까지 되돌아간 겁니다. 익산역에서 하행선 선로를 이용해 운행이 재개됐지만 세 편의 열차가 8분에서 33분까지 지연됐습니다. 익산으로 다시 뒤로 갔다가 하선으로 선로를 반대로 운행한 거죠. 단선 교행 운행을 하는 거죠. 코레일 측은 전선에 있던 까치집을 제거하고 1시간 반 만에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 50분쯤에는 광주 송정역으로 향하던 열차가 신호장치 이상으로 하천 다리 위에서 급정거했습니다. 열차는 3분 정도 대기하면서 정비를 마친 뒤 출발했습니다. 호남선 KTX는 개통 첫날인 그제도 열차의 외부 측면에 있는 워셔의 주입구 덮개가 고장나 청테이프를 붙이고 운행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BS 김광현입니다.